네, 여기는 성수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진짜 뭐랄까 젊은이들의 그 취향이 아주 깊게 스며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격전지 같은 곳이기도 해요. 원래도 너무 좋아했었고 자주 오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강 건너서 청담에 살았으니까 오기도 너무 편했고 주차도 예전에 편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오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 그냥 길가에 툭 대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다 사라지고 어디 골목골목마다 다 감시용 카메라 있어가지고 이제는 예전처럼 차를 몰고 와서 편하게 있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약속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일단 스타벅스에서 친구들 기다리고 그리고 언박싱 해야지 어제 산 카메라. 자 갑시다. 형수업장. 여기 스타벅스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막 양성하는 뭐 그런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는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아 안데스 느낌이 쿨쿨 나네. 공원 활동 뭐 하긴 하나 봐. 가끔씩 하나 보죠 뭐. 어린 친구들이네. 20대 초반 같아.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종이 되는 카메라고 근데 가격에서 엄청나게 싸게 제가 DP용으로 이제 구매했고 번들 렌즈까지 포함해서 가격은 165만원 했어요. 아마 신품 가격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컷수가 없는 그냥 DP용 카메라입니다. 진짜 득템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중국 가격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 정도 가격인데 중국 가격은 아무래도 손이 탔기 때문에 물건들이 손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컷수도 많을 텐데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정품 등록도 아직 안 된 카메라입니다. 진짜 어제 정말 땡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세미나 전에 나갈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강남역 올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가본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행운을 이렇게 얻은 거죠. 엄청 꼼꼼하게 지금 이거 포장하셔가지고 꺼낼 수가 없어. 사실은 그 처음에 그 소니 매장 들어왔을 때 그 직원분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구매할게 라고 하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만 그다음부터 촬영을 해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뭐 제지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어디 가나 촬영을 하면 다 제지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크리에이터들이 살 수 있는 활동하기 정말 힘든다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정말 크리에이터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영롱한 신품이고요. 뭐 비싼 거 하나도 없고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거의 DP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컷수가 되게 중요한데 컷수가 100컷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860 렌즈인데 이거는 뭐 제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리개가 4에서 5.6인데 이렇게 어두운 렌즈는 제가 사서 써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제가 바로 전에 A7S3라고 하는 약간 촬영용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 촬영용 카메라 썼었는데 그때 사놓고 쓰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로 이제 이번에 뜯었어요. 사놓고 이제 4년 만에 뜯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8mm 2.8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렌즈고 조리개는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단렌즈입니다. 커피가 나왔어 벌써. 삼양 렌즈 국산 렌즈예요. 국산 렌즈 가성비 좋은 국산 렌즈고요. 와 얼마 만에 카메라를 사서 지금 마운트를 한 건지 너무 오랜만이 나왔어. 아 렌즈 처음 덮개 처음 열어보죠. 야 사자마자 야, 진짜 광활하네. 엄청나게 광활한데 거의 액션캠 수준으로 광활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카메라 캡도 이제 오픈하자마자 떨어뜨리고 커피 놓을 자리도 없어요.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잡으니까 제가 카메라를 2000년부터 잡았거든요. 23년, 4년을 잡았는데 최근 2년 가까이는 거의 공백이었어요. 카메라 없이 여행을 했는데 약간 기대가 되네요. 카메라, 다시 카메라 여행을 뭐 지금 SD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끈도 없어가지고 오늘 뭐 촬영을 하거나 그러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듭니다. 오랜만에 풀프레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아마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적어도 한 70-80만원 정도 가격을 더 붙여서 팔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부에노스 아이레스랑 왔다 갔다 지금 세 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국 와서는 좀 더 좋은 카메라 제가 원래 쓰던 카메라 정도 수준 이거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 되는 텐데 그거를 아마 돌아오게 될 거예요. A7S3나 요즘에 유튜브 영상 촬영용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소니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요거 그거 그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아마 다시 기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고 이 28mm 2.8 렌즈를 제가 산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화각이 넓어요. 넓어가지고 저같이 얼굴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도 부담 없이 얼굴이 꽉 차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무겁긴 하지만. 그리고 이 2860 렌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컴팩트한데 조리개가 좀 어두운 렌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밝은 이런 주광 하에서는 이것도 꽤 쓸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보니까 아쉽지만 60까지밖에 안 되니까 많이 땡겨주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셔터음을 누르니까 좀 너무 좋다 진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래요 이래. 땡기면 이거야. 그리고 줄이면 이 정도. 28. 사실 28mm도 브이로그 쓰는 데는 그렇게 손색은 없는데 근데 부담스럽죠. 왜냐면 얼굴이 꽉 차니까. 얼굴 꽉 차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이 렌즈보다는 이 렌즈가 좋죠. 18mm.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 두통이 좀 심한데 아마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센 커피를 시켰어요. 고혈압에는 커피를 주려고 하는데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통약 하나 먹고 커피 마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심장병용 고혈압약 먹었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 산다는 게 진짜 외국인들이 강남보다 무슨 무슨 사람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성수동이 이렇게 이쁜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성수동하고는 너무 다르죠 진짜. 성수동스러운 이런 분위기? 이런 건물에다가 진짜 유럽 어딘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모조품 느낌이 많이 나지만 또 여기 이렇게 억새풀도 깔아놓고 진짜 너무 이쁘다. 오 애기 봐. 눈도 이렇게 스타일이고 근데 옆에는 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새지 이렇게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아 여기 아모레 성수구나. 아모레 압구정인가 도산인가 있는데 여기 또 아모레 관련된 곡이네.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들어볼게요.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주차했거든요. 아 이쁜 이쁘네. 이 분들도 일본 분들이에요. 보니까 와 진짜 지금 보면은 어제 강남역 거기보다 강남 쪽보다 여기가 홍대 쪽보다도 성수에 더 외국인들이 많아요. 더 핫플레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차 끌고 한번 이렇게 쓱 돌면서 주차하려고 쓱 돌면서. 너무 이쁜 데를 많이 봐가지고 밤 되면 더 이쁠 거 아니에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맨날 며칠을 돌면서 뭐 레스토랑도 가고 식당도 가고 레스토랑에 커피숍도 가고 즐길 수 있는 곳에 가면 즐기고 이렇게 진행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이 성수동에 이렇게 놀만한 곳들 이 지역이 번화가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던 곳이거든요. 어니언이 새로 들어와서 진짜 어니언은 그 상권을 하나에 형성하는데 그 어떻게 파일럿을 보낸다고 해야 되나? 상권 개척자, 상권 파이어니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니언이 들어왔고 뭐가 먼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모레 성수 들어왔고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여전히 없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뭔가 다음에 올 때 내년 내후년을 보면 여기도 폐지 업체도 사라지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 에임스 스튜디오라고 또 생겼어. 하나씩 이제 들어보게 될 것 같아. 오랜만이요. 야, 나는 저기다가 세우라는 거지. 내가 차 세운 데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앞서 내가 사줄게. 먼데서 왔는데. 고맙습니다. 주차를 어디다 했어? 저기 KT에 있는 저기 주차장. 주차장. 이쪽 라인은 내가 보기에는 주말에는 그냥 대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대놨지. 거주자 주차를 하면 왠지 좀... 거주자 주차 아니었어. 아니었어? 응. 그래서 나 되니까 사람들 다 되더라고. 아, 근데 주차가 옛날에 비해서 되게 빡빡해지긴 했어. 엄청 빡빡해. 장난 아니야. 성수가 그래도 핫한... 핫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는데 중심 가서 벗어나는데도 아니야. 불구하고 되게 빡빡해졌어. 여기 자체가 원래 빡빡했어. 아 그래도 나 가기 전... 뭐 4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차 여기저기 숨겨놓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주말에는 뭐 텅텅 비니까 여기는. 근데 진짜 많이 아니야, 힘들었어. 이제는 아니야. 야, 너 키가 큰 거 같다. 그래?
아니야. 신발이 큰 건가? 신발도 있지만 살이 조금 빠져서? 아, 살이 좀 빠지긴 빠졌네. 어. 우리가 언제 봤냐면 2022년 가을에 태국. 딱 태국. 2년. 태국. 2년 됐네. 딱 2년 됐어. 그때도 10월 말이었으니까. 아. 그러네. 딱 2년 만에 만났네. 2년 만에 만났네. 가을의 남자네. 그러게. 마이크는 없지? 마이크는 없어. 아, 그 충분하지. 근데 마이크에서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아, 야, 그래. 장난 아니더라. 레터박스에서 음악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어, 그래. 그 진짜 좋아. 요즘에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다들. 맞아. DJI가 너무 치고 탁 올라와가지고. DJI 대체할 만한 그런 데가 없어. 문제 없어. 액션 캠도 거의 DJI가 꿀꺽. 다 닮은 거 해가지고. 에이스 프로 2 나왔는데도. 안 되더라. 확실히 안 돼. 이제는. 아, 이제는. 아, 그래서 지금 장비가 다 DJI가 되버렸어. 고프로 내놨고. 그치, 고프로 이제 됐고. 빨리 팔아야 돼, 고프로. 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물 빚듯이 내려오고 있어, 지금. 아하, 이 차 봐라. 일본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와. 야, 주말에 알파문구는 문을 닫아버렸네. 거의 무신사도 DJI네. 다 잡고 있네. 그래. 왜 이렇게 잘 돼, 무신사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 이제 거의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옛날 때는 이제 뭐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오프라인 이제 평정했다면은 온라인이 이제 점점 이제 뜨면서 그 매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무신사에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이제 돼버린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무신사도 이제 패션 트렌드들도 이제 읽어가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거지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잘하는 애들이 오프라인 나와가지고 잘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무신사는 온라인인데 오프라인도 잘해.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야.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인가? 가격 저렴한 것도 있지만 스파 브랜드에 대한 좀 약간 다변화? 다변화? 자라가 질렸나? 그렇지. 자라가 밀렸다고 봐야지. 그리고 옛날 때는 뭐 유니클로 불매 운동하면서 유니클로 이제 나라에서 떨어져 간지 오래됐고. 근데 했는데 이제 유니클로가 불매 운동하면서 이제 뭐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사는 뭐 탑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잖아. 근데 그랬다가 다시. 근데 이거 다 줄어들고 이제 그 대체한 게 바로 무신사라고 생각해. 진짜 이거 자하디드가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건물이 느낌이 와 독특한 건물들이 되게 많아졌어 그 사이에. 그래도 이쁘게 해놨네. 여기도 새로 생긴 건물입니다. 야 지금 올리브영은 어디에나 생기는구나. 나 뭔가 했어 연두색이. 오마이갓 여기 진짜. 야 진짜 아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저 크림집은 또 뭐야.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와 이게 지금 점심시간인데 오마이갓 이거 외국인들도 다 와서 사 먹는데 아이스크림 커피에요. 약간 아포가도 같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 와 진짜 장난 아닌데 놀라운데 놀라워. 이건 코닥이야? 코닥 아 코닥 58잖아요 근데 다른 매장에 비해서 여기가 좀 더 크고 뭔가 좀 이쁘게 잘 만들어놨다. 지금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밥부터 먹읍시다. 여기 줄 서 있을 것 같았어. 여기 소문난 청소 감자탕집 워낙 유명한 데여가지고 오늘 여기는 못 먹겠네. 아쉽지만 냄새 너무 좋다. 제가 그래서 오늘 원래 홍대에 가면은 이대조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이게 줄 쓴 거 보세요. 이게 야 이거 말도 안 돼. 안 될 것 같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한번 먹어봤나? 아 이게 줄 이렇게 많이 섰어? 차량 통행 제한을 하네 이제는 여기가. 나 이게 처음 봤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옛날에 이게 자카타 라떼 느낌이 나는 게 사는데 딴 데 갑시다. 뭐 먹을 데 많으니까.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진짜 이거에 한 8분의 1 정도? 그 정도 있었거든요 주말에 사람이. 이게 여기 팝업스토어 한번 하면 하루에 500에서 3일에 1500인데 이해가 가네. 이렇게 사람 많은 홍대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홍대도 이제 아직도 못 가봤잖아요 제가. 제가 동네만 한번 쓱 지나갔었는데 홍대 가면 또 장난 아닐 것 같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 동네는 지금 한정선 여기 봐. 한정선은 무슨 집인지 모르겠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뭐 파티 같은 거 하나? 할로윈. 할로윈 하는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웨이팅이야. 아니 저기 명동 같은 경우도 웨이팅이 가끔씩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웨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옷 가게 같은데? 신발 같은 거. 와 이게 여기가 성수 수제화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성공한 거지 저거는. 사실 여기 수제화 거리긴 하지만 옷을 사러 온 사람들 없었거든요. 근데 신발을 사러 온 사람 없었는데 여기도 뭐였는지 기억이 나. 향수 팔고 뭐 이런 거 팔던데 하는데 빵집으로 바뀌었어. 저 직원분 머리 한 것도 되게 귀여우신데. 와 이거 엄청난데 지금. 인생 내 컷이 이런 스타일의 인생 내 컷은 처음 봤어요. 위에 좋은 피어 그대로 있고 뭐 마사지 패드.
이것도 봐. 뭐 성수. GS25에서 하는 건 건데? 와. 야, 이거 GS25는 편의점인데 되게 독특해. 아, 이제 저 뭐죠? 그 할로윈이어서 할로윈. 이제 직원들이 복장이라든가 화장 같은 거를 할로윈처럼 했어요. 진짜. 보니까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연무장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여기 꼭대기 쪽쯤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전방이 좋아서 다 팝업스터 느낌이야. 팝업스터가 되게 많아졌어. 그러지도 않았는데 3년 전에는 다. 근데 왜 평일날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팝업스터 주말 해가지고 바짝 알리고 뭐 이렇게 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다 전부 다 이런 분위기. 이 친구도 4년 만에 3년 만에 와가지고 뭐 전직장 이쪽이었는데 지금 놀라고 있어. 와, 그래서 옛날에는 와가지고 여기다 차 대놓고 걸어대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여기가 메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주차가 여기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쉬는 업체 앞에다가 차 대면 되는 거였는데 불가능해졌죠. 여기도 와, 오 마이 갓. 여기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여기 한번 놀러 와야겠네.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와야지. 답가로 와야지. 와. 많이 바뀌었다. 야씨, 군인들이 올 정도면은 다 말 다 한 거 아니야? 야, 4년 전, 5년 전. 아니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어르신들도 다 작년쯤까지 엄청나고. 와, 근데 사람 구경하다 가는 거 같아요. 옷도 되게 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싶다. 이거 너 가방 안 들어가지? 저 그냥.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야, 이거 영국풍의 뭐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엄청납니다, 엄청. 어, 저기 뭐야? 저 친구는 누구야? 야, 둘 다 아저씨여가지고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좀 젊은 친구랑 와야겠어. 전혀 모르겠어. 누군지를 모르겠다. 뭐 한류 K-pop 스타라든가 이러면 다 여성적인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우리 같이 진짜 그냥 평평한 사람들은 그냥. 여기 헤어컷 집도 있고 이 골목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잘 해놨네. 아, 그림도 진짜 예쁘게 그려놨다. 칠숲? 여기 매장이 요거 헤븐센스 매장이거든요? 이 1층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놨나봐. 그리고 드렁크 탱크 핑크. 아, 매장 하나하나가 진짜 독특해서 이거는 전세계 어딜 갖다 놔도 정말 꿀리지 않는 정도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렌즈집, 화장품집. 아, 아까 그거구나. 아저씨 연인, 중성적인 연인. 레오 셀렉트 스토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와 범접할 수가 없네. 올리브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 팝업스토어인가? 팝업스토어네. 여기도 2주 정도 팝업스토어를 하네요. 27일까지 10월 27일까지 와, 이게 아니 누구지? 뭐 보이그룹 아니야? 보이그룹? 아닐까? 유튜버인가? 크리에이터라고 적혀있던데. 그래? 진짜 모르겠다. 그 맞은편도 이렇게 뭐가 예전에 여기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 그 옷 팔고 그리고 디퓨저 같은 거 팔고 화장품 팔고 그런 데였던 것 같은데 아니다 바뀌었네. 옷만 팔고 있네. 옷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봐. 뉴발란스. 그리고 제가 아침 일찍 왔었는데 여기 뉴발란스도 그렇지만 다른 매장들도 그 막 줄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한정판 사려고 하는 분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군인들이 많지? 와, 눈 돌아가네. 저녁에 오면 진짜 예쁘겠다 동네가. 오, 여기도 못생겼네. 여기 그거 아닌가? 아, 디올. 아, 성수 디올이구나.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성수 디올. 여기 다들 이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 오 마이 갓. 여기 보러 온 사람들 많겠지. 디올이니까. 디올은 여성들의 정말 뭐랄까 워너비 아니까 워너비. 이 아저씨 모델이신가 봐. 근데 건물도 잘 예쁘게 지어놨어. 건물 독특한 건물. 약간 그 프랑스에 있는 파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건물, 세느강변에 있는 그런 건물 느낌이 많이 나네. 백화점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맞은편에도 건물들이 이에 질세라 다시크 화장품 가게. 화장품 이건 팝업스토어 아닌 것 같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4층은 사무실 창고일 것 같고 3층까지 그냥 다 한 건물을 사서. 와, 진짜 이게 테디베어잖아. 테디베어
근데 이거는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그 옆에는 옷 그 압구정 그 젠틀몬스터 매장처럼 이것도 아침에 지나가다 봤는데 탬버린이나 어쨌든요 탬버린스. 제 느낌상 이 탬버린스가 젠틀몬스터에서 런칭한 그 화장품 브랜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겠지 맞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럼 젠틀몬스터가 금방 입고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보면 아닌 거 같아. 근데 건축 양식이 너무 비슷해. 그 여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어딜 가나 다 줄 서 있어서 무슨 그 주말이나 어린이날에 그 에버랜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도 못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른들의 에버랜드. 그 어른들의 에버랜드. 어른들이라기보다 젊은 친구들의 에버랜드. 여기도 진짜 와. 아니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 가이드 가이드를 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 되게 많네. 모범택시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완전 예전에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이런 빌딩들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게 지식센터인가? 지식사센터. 근데 장사 되나 모르겠네. 성수는 돼. 성수는 돼? 성수는 되는데. 성수만 되네. 그렇지. 아 여기 와인 콜렉트. 와 이거 봐. 이 친구 누구지 이름? 얘 안 왔는데. 그 저기 제국의 아이들인가? 거기 리드하는 애 아닌가? 아씨. 임시완. 예, 임시완. 임시완. 임시완하고 와인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 날씨가 11월인데 해가 너무 강해. 23도? 24도? 아, 날씨가 지금 10월 말인데도 더워요 지금. 얇은 옷 입고 왔는데 반팔 입고 다녀야 돼. 여기 연예인들이 아니라 이게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네. 디올이라 그런가? 다 외국인들이야. 사진 찍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다 찍었나? 이거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이제 근데 안에도 웨이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재질 당하겠죠. 야 너 말대로 홍대 안 가고 여기 오길 잘했나? 잘했지. 근데 홍대도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홍대도 아니야. 사람들 되게 많아. 아니야 홍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 좀 알잖아. 여기도 초반이 많은데? 근데 먹고 마시기 좋은데 여기는 좀 뭐라고 문화적인 게 있다 이거지. 문화적인 여기가 좀 달라 홍대에 비해서. 홍대에 비해서 옛날에 홍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지금. 옛날 홍대라 재미없었다 이거지? 그렇지. 홍대도 제가 기대를 좀 했는데 재밌긴 했지.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볼 게 많이 없어졌다고. 여긴 워낙 신용. 성수가 요즘에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여기 르 알래스카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르 알래스카인데 여기 성수에도 들어왔어요. 사람들 많이 없네. 그리고 딥디크도 여기 비싼 향수 여기도 팝업스톤 아닌 것 같은데? 팝업스톤은? 그리고 저 뒤에도 웨이팅 여기저기 웨이팅 킴포크 킴포크도 뭐 나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킴포크 킴포크 저 위에도 킴포크 스타일은 아니겠네. 위에는 1층만 킴포크인가 보다. 와 여러분 진짜 사람 구경하는 재미로 온 것 같아. 아까 지금 그 한남동이 예전처럼 잘 되나? 그 옛날에 잘 됐어. 옛날 때는 잘 됐지. 아 거기 막 망했구나. 교통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포인트 오브 뷰인데 여기 있는데 소품 같은 거 뭐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데 같은데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옷 입는 게 어제 강남역에서 봤던 젊은이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힙한 느낌? 좀 더 그 스트리트 패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무신사 스타일도 가까운 것 같고 약간 강남역은 좀 학원 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지금 샘플 세일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봤었거든요. 저거 한번 괜찮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자. 네, 옷을 제가 작년 뭐 지금 4년 만에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제가 뚱뚱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예전 스타일들의 옷이 많아가지고 좀 지금 다시 입기가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신사 스타일이네 딱. 반팔 반바지. 임대료가 청담 압구정보다 향수가 강해진 지가 거의 10년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인파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났겠다. 많이 났지. 이제는 성수 이길 수 있는 데가 얼마 있을까 싶어. 그치 성수가 최고. 청담도 워낙 유동인구 없어가지고. 뭐 리단길이라고 끝나는 데들이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성수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있나라고 싶으면 없다고 는 아직까지 생각. 가격이 지금 나 딱 보니까 놀랐어. 가격이 너무 저래. 장난 아닌데 이거. 티셔츠가 만 원밖에 안 해. 야,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색깔이 되게 이거 색깔 옷이 이쁘, 옷은 이쁘네. 티 하나 사고 와도 괜찮겠네. 무신사 들어가 보시면 이 제품도 사고. 아, 무신사에도 있어요? 아, 네네. 아, 역시 무신사 스타일답다고 말씀을. 3만 원짜리를 지금 만 원에 파는 거니까. 개이득. 나 어제 강남 소니에서 한테 들어갔거든. 근데 카메라를 전 지연소품 파는 거야. A7C를 2860이랑 C를? C2가 아니고? C를 165만원 자산? 근데 커스가 100이 아니야 자산거야. 엄청 자산거지. 엄청 자산거야. 그래가지고 거야. 여기 있어. 잘했다. A7C를 와 잘했네 진짜. 라지 사이즈가 있겠지? 제가 그 꺼내고 이렇게 채워. 아 그래요? 계속 있어.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X라지가 딱 보이네 여기 보니까. 무신사에서 파는 상품들 여기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긴 잘했네. 야, 너도 이번에 스타일 한번. 너 나라에 있으면 꼭 옷을 타게 되더라? 그때도 샀지. 그때 나 근데 그때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입고 다녀. 아, 이거 있어? 다행이네. 재밌는 거 감사합니다. 와 여기 제가 처음 보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데 매들렸지. 남자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지? 여동생 하나 사주면 사랑받을 것 같긴 한데 저랑 같은 사이즈를 입어야 될 것 같아. 아래는 S가 있고요. 우리는 라지를 입어야 된다고. 너도 라지나 X라지 입어야 된다고. 자, X라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흰티라서 이쁘네. 반바지는 너무 많고. 근데 X라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나? 아, 좀 큰가? 스몰. 야, 사이즈가 없네. 라지 있다. 라지 있는데 이 베이지는 나랑 잘 안 어울리고. 요 카키도 이쁜데 긴팔이네. 긴팔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스몰, X라지. 근데 카키가 아니네. 뭔가 XX라지. 역시 이쁜 거는 빨리 팔리네. XX라지 여기 있어. XX라지. 스몰. 반바지가 이렇게 많아. 사이즈가 없어. 바지는 너무 많아서. 저쪽으로 가보자. 아 라지가 다 나갔어요. 저 100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되게 큰 라지인데. 이거 뭐 역시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네. 네네. 이거밖에 없다. 내가 입을 수 있는 거는. 너 이거 뭐야? 엑스라지. 엑스라지. 아 이거 이쁜데. 아 엑스라지 입으면 안 되나 나? 이거 오피시라서 잘 맞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입어봐. 네. 이거요? 맞는다는 거죠 저한테. 네. 이거 또 있어? 있어. 일단 이거 오버사이즈인데 이거 한번 입어보려고요. 몸도 부럽겠다. 야 마음에 들었나 보다. 괜찮아요. 저 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산다.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거? 아니, 아니. 이거? 네, 나면 내가 이거 살게. 야, 아, 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카카오로 들어가. 아, 소프트. 매들 몰 뭐 몰든 몰든 몰든의 인스타 친구가 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드릴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이쁜 옷을 구했어. 몰든. 나도 이제 젊어지는 거야. 옷을 샀는데 많이 물량이 나왔고 인기인 거 많이 나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살구 좋은데. 완전. 나 좋은데. 쌩잡한데. 야 완전 득템했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데. 바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졌어.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빨빡 움직여야 돼. 아침부터 일찍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돼. 자 여기도 여기도 도구가 되게 많아졌어. 진짜.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질 거라 상상을 못했어. 그래도 뭐 금요일 저녁이라 좀 많았는데 토요일 지금 점심부터 이렇게 많아지니까 적응이 안 됐어. 주말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 본 것 같은데. 그래. 성수가 진짜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 듀얼도 들어올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태원에 뭐가 들어왔지? 구찌가 들어왔었나? 구찌 이태원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로 왔어야 돼. 왜냐면 이태원 지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여기 성수는 정말 대박을 친 것 같아요. 와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거든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대로변 분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가나 지금 웨이팅이어가지고 이쪽에서 뭘 먹을 수가 없어. 여기도 스트리트 패션들이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되게 많아. 인형집도 이렇게 있는데 괜히 깜찍하고. 진짜 이건 사람들이 산다 이거지. 15,000원 주고 뜻밖의 즐거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인형집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사진의 명소인가? 사진이 사람들이 찍고 있네. 이야 이게 이 성수 수자거리가 이제 가죽으로 유명해서 뭐 이런 가방도 유명한 곳인데 뭐 여기서 만든 건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래서 팔면 딱인데 그쵸? 오 연파 냄새 향기가 되게 막 여기서 많이 나네. 강호 연파 아, 다 엄청나게 맛있어. 이게 아니 뭐지? 이거 아 숙기가 숙기라는 숙기. 아, 간판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 네 이런 거 아 이거 예전에 이태원에 많이 왔던 편의점은 아니고 가차샵도 있고 어 그리고 저 안에 저런 거 코리안 디자인 브랜드 써 있거든요. 근데 줄 여기도 줄 서서 들어가야 돼. 티셔츠도 이뻐 보이네. 티셔츠 하나 사니까 막 이뻐 보여 지금. 여기도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하고 있어요. 90%까지 세일하고 있는데 와 아 여기도 아까 아침에 차 몰고 지나가긴 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되게 그런 것 같진 않아. 한번 들어볼까? 들어봅시다. 클리어런스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와서 봅시다. 나 청바지 하나 사야긴 사야 되는데 청바지 사야 되는데 가격 거기랑은 비교가 되는데 그래도 티셔츠가 만원 2만원이니까 나쁘지 않네. 브랜드마다 다른데 확 눈에 들어온 건 없고 후드가 많네. 거기 오프닝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오프닝 아이즈 예전에 그 구로공단 쪽 구로디지털 단지 거기에 막 아울렛 많잖아요. 아울렛 분위기요. 여기도 그러니까 스팟스팟마다 이런 그 스트리트 그 패션 브랜드들이 세일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근데 약간 우리가 있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도 있긴 딱 좋은 옷들을 팔고 있는데 트렌드를 놓치면 아무래도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놓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 자라같이 정리하는 것 같아. 이런 오버사이즈 옷들은 여성들 입으면 되게 갸늘인 여성들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고 통통한 분 입으면 좀 커 보일 것 같고 그게 다 젊은 친구들. 홍익 돈가스집 있는데 고혈압이어서 돈가스 먹기는 솔직히 살짝 좀 그래서 맛있어 보이긴 하네. 아니 성수에 맛집들이 되게 많은데 옷 가게밖에 안 보여 지금. 여기 말고 딴 데 가야지.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저쪽으로. 역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이건 뭐야? 아 마라탕 거구나. 와 나 진짜 저거는 잘 안 땡겨. 마라탕. 칼국수 있다. 칼국수 뒤에 뭔가 식당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성수 도자기 마켓도 있고 커피 식탁? 이름이 커피 식탁이야? 너무 이쁘다. 아주 오래된 노프고요. 떡 만두국 두 개 시켰어. 이거 나랑 같이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효과가 마이크 성능은 어때? 좋아. 좋아? 나 소니가 장착했을 때는 잘 느낌이 이게 잘 모르겠어. 이게 지향성 마이크니까. 아, 지향성이야? 그러면 앞쪽이야지. 내 쪽 앞쪽 이쪽? 내 쪽은 아니고 반대 꼬지. 응. 이게 양 앞 뒤로 되면 좋은 지향. 응. 나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반대로 해야지. 아 반대로 꽂는다? 아 이게 돌아가진 않는구나. 그걸 반대로 꽂으면 지향성이라서 그러니까 네 목소리만 들려야 반대로 꽂으면 베스트지.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가지고 이게 뭐예요? 보이진 않는다. 가리진 않는다. 야 거의 대야 수준인데? 대야 수준. 와. 좋지. 만둣국은 어떤 맛일까? 한국 와서는 한식 외에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어. 한식이 제일 나. 한식이 제일 나. 속이 풀리네. 속이 풀려. 속이 풀려요? 네. 술을 많이 먹었나 봐 어제? 아니 아침에 빵 먹었거든요. 왜 저 이렇게 불편하게 한지 이렇게 이걸 좀 빼봐요. 아 괜찮아요. 끄떡끄떡하잖아. 아 괜찮아요. 이거 원래 졸려요. 이거 좋아. 말탄 것 같은데. 아침에 이걸 먹었거든. 아침에 빵을 먹어가지고 어제는 아침에 콩나물국 먹었는데 아 형수도 콩나물국. 계속 콩나물 드셨어? 네. 벌써 하나씩 생겼는데 많이 많아졌구나. 대표님께서 친하게 맞춰주기로 했어. 너무 많이 생겨서 예약하고 계신데. 아 그래? 점점 늘어날 거다. 여기 포이러피유라고
뭐 소품 파는 데인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오. 펜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 줄 서서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2층부터 들어가서 들어왔거든요. 2층 분위기는 또 1층이랑 다른 느낌이야. 블랙톤이고 다크한 분위기입니다. 다크한 분위기. 근데 사실 저는 여기 되게 특별한 느낌은 사실 없는데 막 이게 특별하네. 평범한 세상을 그렇지 몰라서 많이들 떨어뜨리는 것 같아. 이런 스타일들. 오, 나 이거 다 중국산인 줄 알았다. 이게 일본산이고. 아, 이렇게 고급화해서 이거 샀구나. 가격은. 근데 종이실도 진짜 좋아. 가격도 좋아? 가격은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네. 부드럽네, 되게. 가격은 14,000원. 중간 정도 크기. 하나 산 거야? 이건 보들보들해서 느낌은 진짜 좋아.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지루한 느낌은 있는데. 이것도 일본 거네. 오, 일본에서 다 왔네. 신사노트? 응. 그리고 옆엔 약간 유럽스러운 느낌 조금 있네. 그치? 프랑스 느낌이네. 그치?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게? 오. 야. 아, 여기 좋네. 여기. 커피 한잔 마시기 딱 좋은 느낌이네. 아. 가봅시다. 이거 되게 귀엽다. 한국에 살았으면 이거 하나 사고 갔을 것 같아. 정장에다가 저 여기다가 한 거 아닌가? 아, 이름 되게 안 나네. 정장 그 셔츠 끝에다가 아, 이름이 기억 안 나. 씨. 이건 너무 크고 이거 딱 괜찮은 사이즈네. 이건 색깔이 제일 이쁘네. 여기는 소녀들의 장소야. 남자는 거의 없고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온 남자들은 몇 있고 그 이유는 바로 그 바느질용 용품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바느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벽에다 붙이는 포장지. 포장지? 포장지가 지도야? 캠브리지네? 여기 되게 보면 볼수록 뭔가 되게 예상 밖이야. 선물 이거는 선물. 이게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더라도 고급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국산이겠거니 했는데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어디서 온 걸까? 아,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야? 이것도 포장지인가? 멀티 랩핑 페이퍼. 아, 랩핑.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그쵸? 이거다 이거. 아, 이렇게 뜯어서 62,000원. 아, 그치. 이런 거 보면은 종류가 다 달라. 즉 찢어서 쓴 거잖아. 가격은 상당하네. 요거 일기장은 35,000원. 39,500원. 약간 몽블랑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몽블랑 가격이 이게 20만원 넘거든요? 이게 그 펜 만년필 집어넣는 저건데 지갑인데 와, 거의 몽블랑 가격에 근접하고 있어. 이게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국내산 아닐까? 대충 보면은 일본에 있는 그 펜시점을 긁어서 온 것 같은 그 느낌도 파일럿도 있고 파일럿 이런 게 되게 많네. 하나 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3층은 뷰라고 적혀있었대요. 아, 여기도 이쁘네. 여기도 이쁘네. 여기는 접시 같은 거, 컵 같은 거 이렇게 있구나. 여기 뷰는 없고 뷰는 막아놨고요. 이거는 비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로마. 아로마? 뭘까? 아, 성냥? 성냥 아로마야. 야, 씨, 일본 애들 대단하네.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다 메이드 인 재팬이야? 메이드 인 재팬. 옛날 우리나 80년대 우리나 우리 집 같다, 지금. 와.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집이 없지. 위에도 제가 살던 집은 위에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되게 비슷하다. 80년대 감성인데. 70, 80년대 감성. 되게 영상이 이쁘게 나온다. 여기 되게 조명도 은은하고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 우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보석함이네. 그치? 옛날 계단. 1층은 왔고요. 1층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고 가격대는 올라갈수록 2층 3층 올라갈수록 비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층만 보고 느낌이 이제 다 중국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일본산이야. 다 일본산이야? 다 일본산. 여기 전체를 다 일본산이라든가 뭐 유럽산으로, 유럽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전략인 것 같아요. 고급화. 제가 미피도 좋아하는데 미피가 어디, 노르웨이인가? 어디 그 북쪽이잖아. 요거 되게 귀엽다. 근데 엽서를 쓸 일이 없으니까 엽서 사는 게 되게 애매해. 여기도 있어 미피가. 어. 옷도, 옷도 되게 귀엽네. 옷이 되게 귀여워. 생각보다 미피 많다. 가격 2,700원이야. 아, 이거 다 실크 스크린이야. 아, 실크 스크린으로 했구나. 작품이네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만든 작품이. 어쩐지 이렇게 가격이 있네. 와. 책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싼 책. 연필깎이의 정석이 됐어. 뭐가 정석일까? 야, 이게 야. 내용이. 연필깎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아. 이게 작가가 누굴까? 아, 좀 적혀 있어.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인데. 데이비드 리스라는 사람. 연필에 대한, 문구에 대한 엄청난 그런 대책이 있겠지. 여기는 일본 거는 없고 유럽스러운 것들이 주로 있어요. 와, 밖에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이 안에도 웨이팅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저녁에 오면 진짜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와, 지금도 미어 터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와, 아니 봐봐 저기 봐봐. 저기도 봐 저기도 봐 저기도. 아니 저긴 뭐. 아, 여기는 다, 더 심한가? 여기 없었지. 저긴 더해. 와, 이게 참 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여기 엄청나게 큰 가방. 생각해보니까 지금 10월 말인데 내가 반팔 입고 돌아다닌 거야. 한국 날씨가 그렇게 지금 변한 거예요. 제가 추위를 좀 타는 편인데. 아, 정말. 이쪽이 약간 카페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뭐지? 일단은 큰 기급부터 한번 가보자. 와, 준지야 준지. 이게 제가 다시 태어나야 옷을 입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곳인데, 준지. 와.